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흥행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 드러났던 것과 같은 현상. 미국 언론 CNN은 29일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고 왜 사로잡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 최신 히트작은 정말 끝내준다. 오징어 게임이 화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라고 극찬하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3D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넷플릭스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며 외신들도 앞서 주목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해외 매체들의 뜨거운 호응은 오징어 게임에 더 큰 날개를 달아줬고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부터 오스카 4관왕을 휩쓴 기생충과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K-콘텐츠는 한국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K-콘텐츠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킹덤. 지금까지의 좀비물 최고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같은 말을 하며 킹덤 좀비들은 AMC 좀비 드라마 속 좀비처럼 꼬물거리지 않고 훨씬 빠르다, 워킹 데드를 뛰어넘었다 고 극찬했습니다. 미국 매체 트레일리스트는 넷플릭스 킹덤 시즌2 공개 당시 단순한 좀비쇼 이상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진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라 강조했죠. 나라를 덮친 역병과 피해 굶주린 자들을 들끓는 조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껏 보지 못한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했고 해당 제작 20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완성된 수위 높은 좀비물에 해외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스윗홈. 스윗홈은 한마디로 끝내준다. 분노, 행복,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낸다. 넷플릭스 시리즈 스윗홈을 본 CNN 인도네시아 언론의 평입니다. 스윗홈은 공개 4일 만에 해외 13국에서 1위, 70개국 이상에서 탑10 순위에 들며 단숨에 해외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기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 스윗홈은 내재된 욕망에 따라 다른 형태의 괴물로 변한다는 전제 아래 재난에 대한 공포, 동요하는 구성원 등 일상 속 생존이라는 절박한 설정이 영화적 긴장감과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압도적인 비주얼의 크리처도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기 충분했죠. 승리호. 엄청난 폭발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다. 미국 공영 라디오 영화방송 필름위크는 영화 승리호의 스토리 전개를 꼬집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호를 본 해외 평단과 일반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화제성만큼은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죠. 송중기 김태리 주연의 승리호는 2092년 우주 쓰레기 청소년 3호의 선원들이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리에 뜯는 이야기로 제작비 240억 원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비록 평가에는 호불호가 갈렸지만 첨단 시각 수술 효과와 항공 효과선 볼 수 없는 우주와 우주선 안팎의 전투, 미래 도시의 모습이 신선한 재미를 안기며 한국형 우주 SF 영화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윤아의 내추리.